여기 우리 한번 왔었던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그 기가 막힌 태양의 그 정원 속의 다람쥐. 아, 아 데코레이션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저국이에. 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나. 뒤진 거밖에. 김고마. 여기 저희가 온 이유는 뭐죠? 이 김치와 함께. 오늘 달려올 방탄의 주제는 지난번에 직접 담근 김치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입니다. 와. 추가 지민은 뽑기를 통해서 양쪽 팀으로. 자, 아무거나 주십시오. 과연 운명은? 깍두기 가고 싶다. 그럼 형 반대로 될 거야. 깍두기. 지민이가 깍두기 가고 싶다 했는데 깍두기 됐네요. 오우, 댄스 라인. 힙합. 우리 보컬 라인. 그만해. 배추 김치 팀은 김치 잡채와 네. 오, 김치 잡채요? 돈가스 김치 나베. 돈가스 김치 나베요? 진짜 맛있죠. 살다 살다 그런 음식 처음 들어. 아니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돈가스 김치 나베라는 음식 있다고? 깍두기 팀은 깍두기 볶음밥. 아, 나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나 이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깍두기 돼지찌개. 깍두기 돼지찌개.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신기한 요리를 많이 알고 갑니다. 김치 맛을 한 번씩 보면서 네. 맛의 평가를 일단 요리 저희. 자, 한 번씩 먹어보죠. 이게 아직 안 익긴 했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거 드세요. 큰 건 아직 안 익었답니다. 어떠세요? 아직 익으려면 좀 남았어요. 네. 아 근데 밥도둑. 이거 야 만족하다 야. 근데 우엉김치 좀 익었다. 우엉김치가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난 깍두기를 안 익은 게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뭐 좋아. 이거 설렁탕이랑 먹으면. 아 순대국 먹고 싶다. 방김치. 좀 익었어? 어때? 말이 없는데요? 맛은 나 본데? 그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없죠. 마늘 말고 뭐 있죠? 생강? 아 그래? 한번 먹어보세요. 해보니까 생강김치야. 생강을 얼마나 먹어요? <먹을 거예요? 웃음> 아 코에 묻을 뻔했다 미안해요. 요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아 예 형. 다들 말을 읽는데 먹어요? 이 김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익다 말았어. 그러니까 아직 익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 지금 먹어보니까 배추랑 양념이랑 따로 놀아요. 일단 요리를 하긴 할 텐데 네. 심사위원분들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점심 식사를 이걸로 아 그런가요? 오늘 진짜 맛있게 만들어보자. 저 이거 때문에 진짜 아침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식사도 열렸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김치가 네. 우리가 요리한다. 김치 대전. 네. 2018년 최고의 전쟁이 시작된다. 깍두기 대 김치 전쟁 스타트. Let's go. 달려라 방탄.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팅된 한번 해보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맛. 이거 정해져. Yeah. 자 각자의 재료들로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Let's go.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 있나요? 종사 되나요? 띵. 한 시간이요? 형아 그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가위 대파도 어스 썰어 다. 양파는 깍두기 크기로 썰고 알았어? 막 어스 썰기가 뭔지 모릅니다. 어스 썰기란? 어스 썰기란? 여기서 어스? 잠깐만 비스듬한 어스?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가? 나 웃겼는데? 아 도마를 준비해주세요. 오, 진 셰프. 기가 막히지. 종차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끝났지. 이게 고기 양념에 기본이 있어요. 간설, 파마, 참깨후라고 간장, 설탕, 마늘. 멋있다. 간설, 파마, 참깨후. 참깨후? 네. 우리 저 튀김가루 더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튀김 반죽을 좀 만들어 봐. 튀김 옷, 계란이랑 밀가루랑. 튀김 반죽? 할 수 있어. 물기를 꼭 짜라고요? 형 그래서 결국 어스 썰기가 뭔데요?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 튀김 반죽 만드는 법 알아요? 그 네이버에 쳐봐. 모든 방법 네이버에 나와있어. 맞아 고기 그냥 다 썰어. 다 썰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넣을게요? 어차피 우리 먹을 거잖아 다. 이 냄비 통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안녕.
오늘 너무 많지 않아요 오늘, 진짜? 오늘 호프 제품이다 오늘 아 돼지고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쎄래 아 쎄래 그냥 쎄래 그냥 튀김 반죽을 맛있게 만드는 법 형 이게 뭐야? 그거 튀김가루 같은데? 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길이 야 씨 큰일 났다 올리고당 부을 뻔했다 올리고당을 부어 왜 나한테 올리고당을 줘 형 이게 어떤 종류의 튀김이에요? 돈가스 돈가스 튀김 거 형이 원래 소시지 크기가 이 정도면 돼요? 뭐 아 볶음밥이 들어갈 거? 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큰일 났다 좀 크지 않아요? 안 큰가? 어?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아 잘못했다 기름을 잘 두르고 있었어야 됐었는데 콩밥 미드라메요 망했다 왜요 네. 벌써 망했어 벌써 망하면 어떡해 아 형 깨를 얼마나 넣은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아니 뭐 6회 여행이? 너 팍팍 넣어 팍팍 짠 거만 골라서 넣고 있지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묻힌다 형 제가 묻힐 수 있을까요? 내가 묻혀도 되는 걸까 뭔가를? 다진 마늘 세팅! 마 너는 빨리 어디서 썩이 하고 다진 마늘 세팅! 다진 마늘 어디 있노? 근데 파를 썰으라는데 파기름을 쓰라고 하는데 뭐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숙대에서 해먹을래? 해주시면요 아 형이 해줄게 오 오늘 해보고 맛있으면 계란 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린 푸는 믿을 만하니까 됐어 이런 좋은 소리가 나야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야. 이 정도가 5cm 아니야? 아이 이 정도 10cm죠 형님 야 이게 어떻게 10이야 이게 어디 오지 이거 10cm 아니야? 이게 1cm잖아 맛술이 뭐예요 맛술 그래 오야 난리 났는데 이거? 난리 났는데 진짜 이거?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자 야 우리 요리 좀 하나 할까? 형 깍두기 뒤 내 괜히 이 팀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 뭐 꿈꿨어요 이제 뭐 깍두기가 나왔어요 아, 깍두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양파 이거 껍데기 벗겨진 거죠? 양파 없어요 근데 형이 너무 넣고 싶은 거 일단 썰어 그냥 이렇게 썰어 이렇게 그렇게? 다 해놨어요 이제 여기 나무 뜯어 오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한 번에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이렇게 해서 좀 두껍게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네 개 전부에?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이거? 와 야 오늘 점심 해결됐어 얘들아 이거 먹으면 돼 끝났어? 어 점심 해결됐어 야 정구아 깍두기 진짜 잘 나온 거 같다 우리 근데 형 그 저기 뭐야 어디 뭐 이거 소스 만들어야 돼요 자 소스 도와 예? 이건 이제 내가 넣기만 하면 되니까 소스 이거 형님 그러면 이게 설탕이고요 오케이. 이게 멸치 이거 넣은 다음에 이 숟가락을 넣으면 돼요 이거 싹 다 넣고 아, 싹 다 넣으면 안 되지 이거 반신기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아. 그리고 이거 다시 썰어야 돼? 넣고 이거 좀 썰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더 넣어줘야 돼 오. 그럼 끝이에요 자 소스 도와줘갑니다 오 지민 아 나 살아있다 아이가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올게 어? 야 진짜 일본 맛나 뭐야? 야 간장에 생강을 일본 맛이 나 진짜로? 진짜 일본에서 먹는 그 일본 양념? 그 일본 맞아, 맛이야 맞아. 설탕 많이 넣고 네. 생강 넣으니까 일본 맛이 나야 뭐가 일본 국맛 오나 연애 니혼 대 니혼 니혼 일본이야 니혼 아지 니혼 아지 도쿄다 시부야야 어떻게 도쿄다요 한번더한번 해봐 계란 물 한번 계란물 한번더 계란물 이렇게 입혀가지고 진 간장 어디 있습니까 진 간장 진은 일단 여기 있는데요 아 진은 필요 없습니다 아 진 필요 없어요? 마음 네. 많이 아프네요 간장? 어 남준이 그 무슨 썰기야? 이거? 남준 썰기 야! 아 내가 이렇게 자르랬지 누가 다지랬어 그게 바로 남준 썰기 아니 형 진에게는 아직 양파 반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반 개를 잘 썰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냅두고 그거 다시 썰어 이것도 두껍게 한 거야 어 하나만 더 야 왜 이렇게 애가 똥똥해졌냐? 두껍게 하라고 했어. 아니야, 얇. 이게 두껍게 한 거야? 네, 두껍게. 이건 얇게. 얇게 한 걸로 가자. 이거 좀 더 부어 먹자. 정말 제가 요리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요리사분들께 정말 각별한 존경을 표하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아, 진짜 형님 누님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돈가스 튀겨요? 튀깁니다. 야, 돈가스 하면 또 슈가 형이 돈가스인가요? 아, 슈가스 슈가스 태형이가 좋아하지. 돈가스 하면 또 지민이 아니야? 저 진짜 좋아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다 넣을게. 쪼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스스로 남주야 먹어봐. 익었어? 아직 안 먹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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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야 고우. 나 이거 대용량으로 하고 있다. 우와 진짜 돈가스다. 그냥 돼지 살이었어요? 아니 약간 돼 있는 거였는데. 플레이팅을 이걸로 할까?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거시기한가? 이게 좀 더 일본식 느낌. 그지? 그러면 우리 제목을 고니치와로 할까요? 좋은데 고니치와. 남준아. 네. 헬프. 물 버릴 건데 당면 좀 잡아줘. 아! 안 뜨거워. 내가 찬물 잡아. 아따. 뜨거워. 젓가락하고 숟가락 동안에. 빨리 야 무겁고 뜨거워 나도. 아 잠깐만. 비켜. 아 뜨거워. 진짜 돈가스 너무 맛있겠다. 좀 이따 또 구워줄게. 돈가스 한 몇 개만 더 해주면 안 되냐? 돈가스 여기도 있어. 야, 우리 하고 나서. 형 돈가스 때문에 우리 진 거 같아요. 왜? 돈가스 너무 맛있겠다. 아니야. 형이 돈가스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변수는 이 김치야. 이 김치가 들어가면 맛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간장. 간장 저기 있어. 아 액젓. 간장 어디냐 간장. 그럼 나 아까 액젓 넣은 거야? 간장이 아니라? 액젓이야. 간장. 방전이야? 어,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섞어. 형, 잡채 플레이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거잖아. 그 월남쌈이잖아. 월남쌈. 수경 이거 알아요? 여기 다 해야지 여기 이렇게. 난 남은 소세지로 요리를 하겠다. 어? 우리 오뎅이 우는 소리 같지 않냐? 오 진짜로. 우리 오뎅이 무슨 소리 같지 않냐? 간 봤어? 날씨가? 어때? 후추 너무 많이 뿌었다. 야 후추 너무 많이 뿌면 맛없는 데? 어 나 후추 너무 많이 뿌었는데? 어? 빼! 어떻게 빼요? 야 형 진짜 맛있겠다. 아,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 안 익었다고요? 큰일 났어. 아니, 난리 난다고. 우리 깍두기탕 진짜 난리다. 기름이 너무 많은데?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망했네. 야, 근데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죠, 형?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죠? 태형이가 햇바 5분에 돌려야 돼요. 햇바 5분에 돌려야 돼. 어? 야 태형아 5분에 돌려도 된대. 그니까 맞잖아요. 5분에 돌려. 맞죠 이거? 모르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작가님들 표정이 안 좋은데? 안 돼요? 야 진짜 1분 맞나 어떡해. 아니 문장 괜찮은데? 후추가 좀 후추 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거를 치고 좀 없애야 될 것 같아. 맛있잖아요? 맛있어. 아니 근데 깍두기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치즈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치즈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치즈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잘 헤이 헤이. 아 소리 보고 소. 야 소리가 지단이 아니고 프라이드요. 자 이제 28분 남았어. 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형, 남준이 형 그쪽은 거의 다 됐어요? 아 여기 10분이면 돼. 맛있네. 뭐 먹었는데? 계란후라이. 헤이 맛있겠다.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썰어줘요. 아미드 아미라고. 하나 해볼까? 근데 하면 얘네들이 벌어져서 이상해지지 않나? 오 벌써 벌어져. 중간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씨 한 입만 주시겠어요?
형 봐봐요. 하트. 우와 나 먹어도 돼? 하트. 우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로 볶음밥을 만들 때 손에 쉬고 있으면 안 된대. 손이 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휘저어줘야 된대 볶음밥은. 아빠 진짜 자 그 오징어 젓갈 볶음밥 너무 좋아했는데. 왜 너가 하트의 주인공이다. 거의 고기 반 당면 반인데요? 고기랑 당면이랑 양이 똑같아. 지미 씨. 예?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야 근데 돈까스에도 약간 케찹을 넣지 않나? 어, 뭐 그거 해 먹어도 돼. 우리가 요리를 한번 해봐서 그런지 여유가 생겼네. 어? 맛있다. 예쁘죠? 야 아까 그 소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돼지고기랑 한번 볶아볼까? 야, 맛있겠다. 가자. 요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요리를 도전. 짜잔. 와 형 진짜 멋있다. 이 요리 스케일로만 따지면 이쪽 팀이 장난 아니에요. 나 요리 잘한다니까. 나 항상 설거지 쪽에서. 아 남진이 왜 패긴데? 남진아 괜찮아. 우리가 이겨. 우리도 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좀 더 돋보이도록 하자. 지금 만들고 있대. 잘하네. 오. 잘하지만. 좋아한다. 됐어, 맞았어. 계획대로 가고 있어. 야. 아 어떻게 볶은 거야? 너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 분 남았나요? 11분 다 이제 끓여야겠다. 끓여. 아 좀 식힐까? 뜨거울 것 같은데. 너 어차피 식당 안 11분이면. 내가 섞어야 되니까. 제가 할게요. 아 진짜 뜨거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야 진짜 너무 뜨겁다. 얼마나 덥고. 10분 남았습니다. 정말 야 이건 진짜 뭔 요리인지 모르겠네. 꽉돼지 볶음 맛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 그래? 네 밥도 됐다 됐다. 야. 와. 엄마의 자체 그 자체다. 정말 오늘 쓸데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면을 플레이팅하는 기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돌립니다. 이야. 안 되네. 김치 때문에 약간 칼칼한 맛이 생겼네. 그게 김치 잡채의 묘미인가 봐. 아 이건 진짜 끝장이다 끝장. 마이크 드랍 해야 돼 이거는. 마이크 대신 이제 국자 둘게요 국자. 혹시 이거 드랍. 전자레인지 있나요? 이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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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자체가 햇바나나만 넣기엔 너무 미안한 뭔가 퀄리티인 것 같아요. 어, 우와 두 가지 버전. 야 멋있다 야. 야 그리고 빨리 돼지... 아, 다 됐습니다. 형, 완성했어요.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오, 야. 참신해. 새로운 발상이네. 야, 이 약간 꽃인데, 꽃? 베이컨 꽃? 베이컨 화분? 여러분, 중요한 건 메인이에요. 메인 요리를 잘해야 돼요. 수업은 잘해봐서 필요가 없어요. 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뭘 더 넣기에는 좀 그래. 야 잡채 사진 찾아봐. 지단 위에 안 올리나 봐 잡채는. 야 우리 요리 좀 넣은 것 같아 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와 이 형 뭐야? 진짜 일본 향기. 나 오늘 웅신기 싹 요리만 했다.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잡채 끝판왕이다. 그럼 왜 나도 이제.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 진짜 최악의 플레이팅이다 저거 진짜. 뭐야 형 잡채예요? 어. 와 잘 만들었다. 아 잡채 잘 만들었다 맛있겠다. 야 우리 오늘 점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야 윤기 형이 만들었고 남준이 형이랑 숙진이 형 만들었고 이건 내가 만들었어. 야 돈까스 잡채 잘했다. 야 됐습니다 저희.
우리 매니저들이 은근히 음식의 대가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모든 맛집을 다 깨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를 담당해 주시는 저희 매니저님 두 분이십니다. 형 편하게 시식하시면 돼요. 네.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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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베인 거를 감안하고 드셔야 돼요.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형님들 우리 이거 메인은 국물이 메인이에요. 저게 약간 볶음밥이 좀 짤 수가 있습니다. 뼛속부터 우리 매니저야. 저 옷도 BTS 크루 저거 입고 다니신다고. 진짜 냉정하기로 소문났거든요. 냉과? 네, 1분만 자도 되냐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건 안 되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요. 여기는 나베입니다. 일본식. 아, 여기에 그냥 일본식 몸을 나베. 담그셨는데요? 과연 대충 대 깍충입니다. 자, 두 분이 같은 선택을 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궁금해요. 맞는데 같은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감독님 같은 선택을 했나요? 아니요. 아니라. 왜요? 헐레발 잡습니다. 아니라고요? 헐레발이죠. 잠깐만요. 헐레발. 제가 보니까 헐하고 설레발을 치면 헐레발이 됩니다. 좋지. 아, 우리 또 오디오 감독님이 오감 기가 막히시죠. 오감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렇죠.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들으시죠. 사랑해요, 감독님. 고개 끄덕이셨어, 고개 끄덕이셨어. 감독님, 감사합니다. 와, 방탄소년단 최고의 솔로. 저희의 최고 사령관이죠. 저 감독님은 그리고 이제 본부해야지 때도. 그렇죠.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방금 비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뜻이에요. 오, 나베 하나 더 먹어. 한 입 더. 자, 봐봐, 잡채, 한국, 일본, 나베, 그리고 이태리 베이컨까지. 와! 한국이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죠, 그냥. 베이컨 이태리인가요? 아, 몰라요. 미국 아닌가요? 야, 미국으로 합시다. 이거는 4-1로. 하디? 와우! 야! 헤네 소리야. 와우! 떠졌다. 아냐? 아니, 진짜 맞췄는데, 나? 나베라니까. 우와! 자, 음식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누구 한 명이 이제 설거지 돌입해야 됩니다. 먼저 할 사람. 설거지 먼저 할 사람, 가위가. 방금 누가 먼저 얘기했죠, 설거지 얘기? 어? 예. 형이 설거지 했어. 형이 될 것 같아. 가위가위포? 설마냐? 설마냐? 와, 진짜 설마냐? 이거는 운명이야. 자, 가위가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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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죠? 야, 신기하다, 이거. 자, 돌입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 오, 지민이 되게 깨끗한데, 지금? 저 청소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거가 오정리. 그거 말고는 잘해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때보다 덜 심각한데? 나 또 설거지 어마어마 했지.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없네. 최대한 뜨거운 물로 씻어야지.